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순 없겠지. 어디야? 연골 관리하지 않는 당신에게 지쳤어. 우리 그만하자. 안 돼! 아! 여보세요! 여보세요! 나의 관절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연골을 잃은 알콩 특파원,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이때 해답을 알려줄 것만 같은 건강한 뒤태의 주인공, 스트레칭의 한창인 최진희 씨를 만났습니다. 선생님! 오, 안녕하세요! 씨. 안녕하세요! 우와! 오랜만이네! 네. 어, 근데 선생님 안 추우세요? 춥긴 춥지, 나도. 근데 네.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은 몸도 처지고 기분도 처지고 막 그러니까. 어, 저는 이불 속에 막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데. 안 돼, 안 돼. 겨울에 막 그렇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네. 관절이 굳고 막 안 좋고 안 좋아지고. 아. 그러니까 같이 걷자. 아, 네. 아, 춥다. 관절이 굳는 걸 막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하는 최진희 씨. 역시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. 아침 시간에 운동 안 하면 거의 운동을 하루 종일 못 하게 되더라고. 아, 어, 그쵸,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60살까지만 살았는데 지금은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 관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. 이 관절이 이렇게 안 좋을수록 더 걸으라고, 아플수록 더 걸으라고. 맞아요. 행복한 노후를 위해 관절 관리는 필수라는 최진희 씨. 덕분에 알콩 특파원도 연골 관리 제대로 하네요. 그래도 이렇게 같이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. 그쵸. 어? 근데 어때, 걸어보니까 막 이렇게 좀 기분이 풀리고 막 이렇게 업되고 막 그러지 않아? 열도 오르고 안 춥지? 좀 몸이 이제 풀렸어요. 응, 그리고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. 네, 맞아요. 그런 것도 느끼잖아.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. 내가 평소 때 되게 배우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상아 씨가 오늘 왔으니까 같이 가보자. 저 어떤 거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진짜? 네, 오늘 열심히 그래. 해볼게요. 가자, 가자. 아, 너무 좋아요. 최진희 씨가 알콩 특파원과 어떤 걸 배우고 싶었을까요? 마치 한 마리의 백조 같은 우아한 동작. 평소 관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최진희 씨가 배우고 싶었던 건 바로 발레였군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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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 반가. 이게 코어랑 뭐 관절에 되게 좋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왔거든요. 들으신 게 맞아요. 발레는 이제 속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이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아, 그러니까 속 근육을 키워가지고 관절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. 그런 거구나. 네, 맞아요. 차분한 음악에 맞춰 동작을 하는 발레는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줘 중년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.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참 귀엽죠? 옆으로 스트레칭. 그렇죠. 옆으로 스트레칭. 처음 하는 동작도 능숙하게 유연한 관절을 마음껏 뽐내는 최진희 씨. 그런데 우리 알콩 특파원은? 아니, 이게 다 내려간 건가요? 여기까지 내려가세요. 저 여기가 최대예요. 저 더 이상 안 내려가요. 언제까지 해? 와, 진짜 근데 이게 무릎이 스트레칭이 많이 되고 많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. 어느새 수업에 열중한 두 사람. 계속되는 동작에 다리가 아플 만도 한데 지친 기색 없이 잘 따라하는데요. 평소에 운동광으로 불린다는 최진희 씨. 그래서인지 처음 배워보는 발레도 태가 나네요. 아, 선생님 이거 수업 끝나니까 자세가 펴졌어요. 그러니까 운동이 그쵸? 땀이 좀 촉촉하게 등 네. 쪽에 나는 것 같고 그 운동하고 네.
많이 땀도 나고 했으니까 우리 네. 또 이제 또 채워야잖아. 그쵸.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비었어요. 밥 먹으러 갑시다. 너무 좋아요. 자, 이번엔 관절 속을 채우러 왔습니다. 선배님, 저희 발레하고 왔더니 저 이대로 그냥 굳었나 봐요. 되게 잘 됐다. 좋은 현상이네요, 이거. 오, 그러니까. 날씨가 추운데 뭐 먹을까? 따끈한 국물 있는 거? 샤브샤브 먹을까? 샤브샤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지. 오늘의 메뉴는 겨울철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샤브샤브. 건강한 채소에 단백질 가득한 고기와 해산물까지. 정말 군침 도는데요. 아침은 좀 드시고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펄펄 끓는 국물에 각종 재료를 살짝 데쳐내는데 알콩특파원은 그 새를 못 참네요. 상아 씨, 너무 뜨거운 거 그렇게 막 먹으면 안 좋아. 몸에 안 좋대. 아, 시원하다.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돼. 아, 진짜요? 응. 너무 뜨겁게? 너무 자극적이게 먹으면 관절에 무리가 온대. 그 염증을 이렇게 더 악화시킨다는 거야. 너무 뜨거운 음식은 나트륨 섭취를 높여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진희 씨는 최대한 음식을 시켜 먹는 습관을 들여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고 있답니다. 시키긴 해야겠고 먹고는 싶고 결국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는 알콩특파원. 아이고, 그러다가 이 바대기겠어요. 맛있게 식사하는 두 사람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맛있게 먹었어? 네, 완전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근데 너무 배부른데 네. 마지막 비결 하나 알려줄게. 또 있어요? 짠. 어? 이게 뭐예요? 콘드로이치. 아, 콘드로이치. 내가 척추 수술을 두 번이나 했잖아. 그렇죠. 그리고 무릎도 아파. 근데 높은 신발 신고 무대에 서야 되는데 맞아요. 그래도 아파 보이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이거 꾸준히 먹었더니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. 자, 감사합니다. 최진희 씨의 관절 건강 비결은 바로 콘드로이친. 천상의 목소리만큼 천상의 관절을 얻기 위한 비결이라고요. 선배님, 오늘 선배님이 알려주신 이 튼튼한 관절을 관리하는 이 비법을 저도 지금부터 실천해야겠어요. 오, 그럼 지금 아직 젊으니까 네. 지금부터 해도 하나도 안 늦었어. 늦지 않았겠죠? 열심히 하면 네. 훨씬 더 건강하고 멋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. 네. 상아 씨, 화이팅! 화이팅!